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궁금한 역사 톡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어떤 진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게몇개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부영화 보면 뭐 대평원에 뭐 엄청나게 많은 야생마들이 뛰어댕기고 인디언들이 뭐말 타고 막이 백인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콜럼버스 이전에 북미 대륙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 대촌을 누리는 말들은 1520년 16세기 초기에 스페인 탐험대가 지금의 그랜드 캐니언 쪽으로 탐험을 가다가 한 연화무 마리의 말을 놓쳤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열몇 마리의 말이 300년 이상 그냥 미국에 얼마나 그이 풀이 많고 자라게 좋습니까? 미국 대륙에 쫙 번식하고 번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신대륙에 없었던 동물과 식물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이 없었고, 두 번째 양이 미국에 없었답니다. 세 번째 소도 없었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주식인 밀과 쌀도 신대륙에 없었고, 거꾸로 이 구대륙에 없었던, 즉 신대륙에만 있었던 동물과 식물은 담배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인디언이 담배 피는 거 보고 갖고 왔고, 처음에 유럽에서는 담배를 뭐 소화제 약 같은 걸로 쓰다가 요새 같이 기호 식품이 됐고, 두 번째 토마토, 포테이토, 감자, 옥수수인데 유럽의 인구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감자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독일의 북쪽 지방, 덴마크, 스칸디나비아는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못했다 그럽니다. 왜냐면 온체 땅이 척박해갖고 뭐 먹을 게 많이 안 나니까요. 오죽하면 바이킹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약탈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신대륙에서 감자를 가져다 심으니까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쑥쑥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대륙에 없고 신대륙에만 있었던 동물은 들소입니다. 들소. 미국 대륙 전체에 들소가 깔려 있고, 어떤 기록에 하면 뭐 1억 마리까지 들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들소가 19세기 말에는 거의 멸종 위기에 있어갖고, 기록에 하면 수백 마리밖에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럽의 이민자들이 양하고 소를 갖다가 이제 목장을 민거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들소가 뛰놓는 풀밭을 없애버리고 양하고 소를 키우는 목초주를 맹겨야죠. 두 번째는 유럽에서 온 양하고 소에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들소가 이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소가고, 세 번째는 이 들소들이 인디안들의 생계수단이었답니다. 인디안들이 들소 고기 먹고 들소 가죽으로 텐트 맹길고 옷 맹길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이민자들이 쭉쭉쭉 밀고 가면서 인디안들이 저항하니까, 야, 저 인디안은 총으로 쏠 필요 없다. 저 들소만 제거하면 인디안들은 저절로 자멸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들소를 제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하면 잉글리시죠.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용어가 없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잉글리시를 영어로 택한 주는 31개 주 정도고, 그 다음에 주정부 차원에서 잉글리시를 공용어로 채택 아예 안한 주가 19개 주나 있는데, 텍사스주, 뉴욕주, 뉴저지주 그런 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주 같은 데는 공용어로 English and Hawaii어,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는 세컨 랭귀지로 스페니쉬가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이렇게 미국에 있어서 인구 구성비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영국계고 이제 아일랜드계인데, 미국이 독립할 당시 18세기 말에는 독일 인구가 많았대요. 왜냐하면은 1600년대 30년 전쟁이 독일에서 일어났고,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없어졌는데, 그때 많이 독일 사람들이 짐 싸갖고 아메리카로 건너간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1795년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 의회에서 이제 공용어를 논의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그냥 몇표 차이로, 한두 표 차이로 간신히 영어가 독일어를 누를 정도고, 특히 펜실베니아에는 독일 이민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1950년대까지 펜실베니아에서는 영어하고 독일어 두 개를
공용어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진짜 그 고통받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일으켰다고 배웠는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거는 아니죠.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약 한 5년간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정작 노예 해방을 선언한 건 1863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전쟁이 노예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역사에서 약간 링컨 대통령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남북전쟁의 본질을 보니까 이거는 경제전쟁이고 무역전쟁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북부는 제조업, 산업화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산업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산업노동자가 흘러넘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일랜드의 감자병으로 대기근이 1845년부터 1852년 사이였으니까 그냥 많은 사람 짐 싸들고 뉴욕이나 이런 데로 몰려드니까, 뭐 북부에 있는 공장에서는 뭐 산업 근로자를 싼 임금에 쓸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구태여 노예가 필요 없는 겁니다. 노예 제도가. 그리고 두 번째 재미있는 거는 북부는 보호무역을 하기 원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제조업 분야, 공산품에서는 Made in USA가 Made in England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몰려오는 불란서제, 영국제 어떤 공산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남부는 자유무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보호무역하고 자유무역하고 부딪히고, 노예제하고 노예제를 반대하는 거하고 부딪힌 겁니다. 남부의 경제적인 기반은 면화하고 담배였거든요. 특히 면화 같은 거는 엄청나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흑인 노예 노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남부는 이렇게 면화 같은 걸 맹긴 거를 그냥 관세 없이 유럽에 수출하고 유럽의 질 좋은 공산품을 그냥 관세 없이 수입하고 싶어 한 겁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금 1년이 넘고 빡세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푸틴의 목적은 간단해요. 자기 러시아 영토 좀 늘리겠다는 겁니다. 크리미아 반도를 달싹 먹었는데,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크리미아 반도하고 러시아 영토를 연결하는 걸 우크라이나 남쪽 지방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의 전쟁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영토를 넓히려면 전쟁을 해서 넓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애의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제가 보기에 미국은 부동산 투자 기똥차게 잘했고 대박친 나라입니다. 처음에 미국이 독립할 때는 저 이 애팔라치아 산맥 오른쪽에 13개 주밖에 없었습니다. 북쪽에 메인주, 머먼트주, 매사추세츠주, 그 다음에 뉴욕, 뉴저지 쭉 내려와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조지아 13개 주가 모두 애팔라치아 산맥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대상 연안에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성공했냐면,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1803년에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먼저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한테 제의합니다. 야, 안 살래? 저 루지니아는 제가 빨간급 선으로 표시한 거고, 미국 중부에 엄청난 땅입니다. 몬태나주,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무슨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캔사스, 오클라호마 쭉 루지아나까지 하는 엄청난 땅이 프랑스가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뭐 재정이 궁핍하고 저게 또 뭔데 또 식민지 건설이 힘드니까 그냥 미국 보고 안 살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땡 잡은 거죠. 근데 또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싼 값에 샀답니다. 저 가격 6천만 프랑에 샀답니다. 1803년에 미국하고 그 이 프랑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갖고, 아, 팔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이 야, 저거 잘 팔았다 그러고 미국에서도 난리 났습니다. 야, 저 쓸데없는 땅을 6천만 프랑으로 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항의하고. 여러분이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 지도를 보면은 이 애팔라치아 산지 산맥에서 대서양 쪽으로 완전히 그 이 13개 주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프랑스가 생뚱맞게 미국 중부 지방에 거대한 땅을 가졌나 하는 의문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북미 대륙의 개척 역사 보면 재밌는 게, 처음에 북미 대륙에 들어간 게 앵글로색슨이 아니고 프렌치, 그 다음에 더치가 많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불란서 사람들이 쾌백주에다 근거지를 마련해 갖고 주로 모피 무역을 했답니다. 모피 무역을 했는데, 미국의 강은 재밌는 게
동서로 흐르는 것보다 남북으로 길게 흐르고 제일 대표적인 강이 미시시피 강인데, 이 미시시피 강이 멕시코만으로 흘러나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식으로 거의 미네소타주 있지 않습니까? 오데오 근처에서 발원하고 쭉 하니까 퀘벡에 자리 잡은 프랑스의 모피 상이나 모피 상인꾼들이 뭐 조그만 카누 같은 거 타고 오데오에서 왔다 갔다 하다 미시시피 강 줄기를 타고 쭉쭉쭉 내려오고, 그때는 뭐 무주공사니까 깃발 꽂으면 자기 땅이니까요. 쭉 멕시코만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텍사스 먹는 스토리인데, 이 텍사스도 재밌는 게요. 제가 통상산업부에 있을 때 멕시코 정부 관리들하고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한국 간에 무슨 통상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낮에 협상을 한 때는 뭐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그러더니, 저녁에 데킬라 딱 먹고 취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세상에 전쟁 한번 해갖고 자기 나라 영토의 반 이상을 뺏긴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영토를 놓고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있나 봅니다. 첫째, 재미있는 게 지금은 이 텍사스 땅에 멕시코 사람들이 불법 이민들이라는 게 문제였는데, 19세기 중반에는 저게 텍사스가 멕시코 땅이었대요. 멕시코 땅에 백인들이 포장마차 끌고 불법 이민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됐답니다. 근데 이제 오스틴이라는 그 이 미국의 어떤 지도자가 멕시코 정부한테 협상을 해갖고, 협상이다 보던 게 좀 간청을 했죠. 우리 백인들이 한 몇백 개 세대 정도 많이도 아니고 와서 좀 텍사스 땅에서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멕시코 정부가 그때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백 세대 뭐 아메리칸이 들어오는 거 별 문제 안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랬는데, 그 텍사스 넓은 땅에 뭐 750세대든지 800세대든지 그걸 어떻게 멕시코 정부가 규제합니까? 우르르 들어왔고, 그래갖고 이제 이 텍사스가 멕시코로부터 독립하게 갔다고 우리가 잘 아는 알라모 전투를 시작으로 막 빡세게 멕시코하고 싸워가지고 1836년부터 1845년까지 텍사스가 독립된 공화국이었습니다. 텍사스 공화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근무할 때 제 그 디렉터가 텍사스 사람이었는데, 예, 맥주 한잔하면 저보고 농담으로 물어봅니다. 미국에 몇 개 주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얘가 뭐 50개 주? 51개 주? 그러면 또 저 텍사스 출신 제 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there is only two states. Texas and the other stat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농담을 알아보니까, 텍사스가 1845년에 미국에 주로 들어갈 때 미국에 뭐 30몇 번째 주, 40몇 번째 주로 들어간 게 아니고 1대1 병합을 했답니다. Texas and the other US states 하고 1대1 병합을 했고, 지금도 보면 론스타라고 텍사스 국기가 저 US 성적이 아니 국제 텍사스 가면 날리고 있고, 그러니까 텍사스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근데 1845년에 이제 이 텍사스가 미국으로 딱 들어가니까 멕시코가 열받아갖고 미국하고 빽세게 전쟁하고, 이 1846년부터 48년까지 전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멕시코가 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지금 파란색으로 쳐놓은 거, 저걸 왕창 멕시코 표현에 의하면 뺏겼다고 표현하고, 제가 멕시코 관리들한테 들은 겁니다. 미국의 역사에 의하면 할양받았다, 매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미국이 대서양 연안의 13개 국가로 시작한 지 한 60년 만에 드디어 태평양까지 진출해갖고 지금 세계적인 강국이 된 거죠. 세계에서 영토 넓은 나라면 뭐 러시아, 중국, 브라질, 미국, 그런데 사실 브라질 영토의 상당 부분은 거의 쓸모가 없죠. 아마존 밀림지대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굉장히 그 영토는 넓은데 부동항이 없지 않습니까? 부동항. 부동항이 겨우 뭐 흑해 있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있고, 근데 블라디보스토크는 겨울에 얼고 뭐 좋지 않은데, 러시아 국토 전체가 그렇게 다 쓸모 있는 건 아니죠. 또 사이베리아 쪽은 동토지대고, 그러고. 중국도 굉장히 넓은 나라인데 14개국하고 그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경 분쟁을 하고, 또 특히 북쪽에 있는 러시아한테 굉장히 어떤 그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런 그 입장이고, 또 중국은 의외로 해양국가로 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이 유일하게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건 태평양 쪽인데, 동중국해나 이런 쪽인데, 이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난세이군도, 일본 열도가 촘촘히 막고 있고, 또 미국과
일본, 호주가 견제하기 때문에 해양 국가로 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국토입니다. 이런 그 면에 비해서 미국은 진짜 뭐 꽃놀이 패죠. 왜냐면 이 대서양 태평양이 있으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고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기껏해야 하와이 한번 이렇게 뭐 폭격하고 되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육지에 보면 북쪽엔 캐나다, 미국에는 멕시코니까 뭐 캐나다가 미국을 쳐들어가겠습니까? 멕시코가 미국을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멕시코와 국경 분쟁은 뭐 19세기 중반에 싹 끝내버리니까 안보에 관한한, 특히 지리상으로 볼때 안보에 관한한 미국 꽃놀이 패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치도 미국이 어느 땅이든지 다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뭐 농사를 짓든지 뭐 어디다 팍팍 파면 소리가 펄펄 나고 이런 그 땅이니까 아주 환상적인 영토를 가진 나라가 미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돌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